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4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5% 이상 급증하는 모습 연출해주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전체가 다 초록불을 켜고 있진 않습니다. 알트코인들을 위주로 붉은기를 비추고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초록불로 물들면서 오늘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시가총액 3,256억 달러 연출되고 있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62.4%입니다.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아진 상태고요. 비트코인 6%가량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 초반에 시작점을 밑돌면서 거래가 되다가 박스권에서 좁게 거래가 되다가요. 한번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자 아래쪽으로 가느냐 위쪽으로 가느냐가 문제였는데 일단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서 가격도 11,4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상위권 10위의 암호화폐들은 모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위권 밖으로 넘어가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지만요. 큰 폭의 하락은 눈에 띄지 않고요. 테조스와 크립토 닷컴 체인 같은 경우 각각 20%와 18%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순위 살펴보시면 바이낸스 OKEX 호비 글로벌은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소폭 줄어들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하면서 가장 큰 거래량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31위로 순위가 한 단계 어제보다 내려섰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25%가량 줄었습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현재 4% 넘게 오르면서 1380만원까지 회복을 했고요. 이더리움 356,000원서 기록 중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비트코인 SV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1381만원 기록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거래대금도 제일 많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오르고 있지만 리플은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확인해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의 리브라죠. 서클의 CEO가 입을 열었는데요. 암호화폐의 메가트렌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메가트렌드는 결국 인터넷 시대 웹보다 더 크고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때문인데요. 지금 많은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 여러가지 회사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출연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암호화폐에 주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리브라가 정말 탄생을 한다면 기존의 금융권과 금융제도와 또 금융기관과의 어떻게 합치를 이룰 것인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전례가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제레미 엘레어는 정확히 이 점을 짚은 것 같아요. 페이스북 리브라가 탄생을 하면 암호화폐가 아주 급진적으로 대규모로 적용이 되게 될 거고 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비자들도 엄청난 규모로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하고 있는 역할은요. 인터넷 시대에 인프라가 깔릴 때를 엿보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커런시 단순한 통화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정보 앱 모든 것을 뒤흔들 만한 그런 것이고 그동안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기존의 금융 세력들도 리브라 때문에 많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 핵심은 암호화폐 메가 트렌드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고 암호화폐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사실 말씀드렸듯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뉴스는 계속해서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이 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의회가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 자, 멈춰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참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페이스북의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현지 시간 7월 2일자로 미국 의회에서 마크 주커버그에게 편지를 썼네요. 네. 즉시 리브라에 관련된 어떤 움직임도 중단해라 라고 권고를 했는데 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리브라가 아주 심각하게 프라이버시나 또 거래나 국가 보안이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도전을 한다. 그래서 투자자들, 소비자들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이코노미 전 세계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리브라 같은 것들이 규제되지 않고 규제 당국에 의해서 그냥 간과된다면 엄청난 전세계 금융 리스크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네, 리브라가 주는 파급력이 크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네요. 과연 페이스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지고요. 자, 그러는 사이 비트코인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크라켄의 CEO가 테더의 신규 발행량 증가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그 후 바로 또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로서는 이대로 계속 가준다면요 15,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 상황이지만 항상 우리는 플랜 B를 생각을 해야겠죠. 하락을 한다면 9,500달러 밑으로 7,5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지지선 9,500달러 그리고 네 또 11,200달러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은 11,424달러입니다. 일단 지지선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뉴스비티씨의 의견이고요. AMB 크립토를 통해서 짐바브웨 달러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짐바브웨가 원래는 달러를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짐바브웨 달러만 사용해라 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짐바브웨 사람들이 더 이상 짐바브웨 달러를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이 약 600%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라고 이반 온테크가 트윗을 남기기도 했고요. 세계가 정말 절실하게 비트코인을 원한다 라는 의견도 남겼습니다. 그린스펀은요 물론 짐바브웨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당신이 짐바브웨 지인이 있지 않는 한 거기에 비트코인을 바꾸기 위해서 또 짐바브웨를 가는 건 좀 무리다. 만약 가게 되면 얘기해달라. 같이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법정통화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거래한다는 것이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 핵심적인 이야기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최근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봤더니요. 강세장 속에서도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윌리 우라는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분석해봤더니요.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보유를 한다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움직임 보여줬다라는 소식이고 거기에 투자자들의 좀 확신을 주는 요소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벡트, 에리스엑스, 네, 바이낸스가 모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올해 시작할 예정이고 가장 처음으로 일단 벡트가 7월부터 테스트를 시작할 거다라는 이런 소식들 대형 금융기관들이나 여러 큰 회사들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진출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돕는 요소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우리가 좀 이미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이 2019년 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자,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네거티브 일드 데트.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현재 스웨덴이나 스위스, 프랑스 같은 나라의 국채 수익률이 0 아래로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최저치, 역대 최저치를 특히 서유럽을 위주로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양적 완화까지 펼쳐진다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기적인 전반적인 움직임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거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굉장히 오래 지금 왔죠. 이 무역 전쟁 속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이 거시경제 리스크를 좀 해소해줄 수 있는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잘 또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7월 선물인데요. 5% 오른 11,632선에서 거래되면서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이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목요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비트코인이 올라주면서 시장의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시장 흐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